안녕하세요. 오늘은 즉석밥으로 볶음밥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볶음밥 만드실 때 가장 그 중요한 게 밥이에요. 밥이 좀 질면은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볶음밥용 밥을 이제 따로 짓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 귀찮거든요. 볶음밥용 밥 지을 때 물 조금 적게 넣으셔야 되고 또 수분도 나중에 다 날리셔야 되고 그래가지고 뭐 팁 보시면은 냉동실에 넣었다 빼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볶음밥은 빨리 그냥 대충 만들어 먹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기가 너무나 귀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즉석밥으로 들어가는 거는 오늘 컨셉은 황금볶음밥이라서 계란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취향에 따라서 쪽파를 넣어주는데 얘가 오늘 사실 제일 비싸요. 얘가 이 쪽파 이만큼이 4,000원 정도 합니다. 요새 이게 제일 비싼 재료고 근데 이거를 쓰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사야 된다 그러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동결건조 된 제품들이 있어요. 대파가 요거는 얘는 한 2주만 지나도 못 먹는데 얘는 1년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유통기한도 길고 볶음밥 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들에도 그냥 대충 막 흩 뿌려가지고 넣어 주셔도 되게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집에 있으시면 그냥 이거 쓰시고요. 만약에 뭔가를 사러 가야 되시다면은 동결건조 제품도 꽤 있어서 보시면은 의외로 자기가 자취하는데 아니면 혼자서 요리하는데 되게 좋은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오늘 왜 이렇게 설명이 기냐면 요리가 별로 길지가 않아요. 사실상 요리는 거의 5분 밑에 다 끝나기 때문에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계란 두 개 풀어주시고요. 요 밥 하나 기준에 두 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간을 같이 해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치킨 스톡을 쓸 건데 치킨 스톡이나 굴소스나 둘 중에 하나 집에 있으신 거 아마 제 유튜브 계속 보고 오셨다면 두 개 다 있으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있으실 확률도 되게 높다고 보여지고 둘 다 없으시면 그냥 맛소금을 쓰시면 돼요. 물론 어느 순간이 되면 얘네 둘로는 이제 지겨우신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되면 저도 이제 양념을 조금 다양화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요리랑 친해지는 시간이니까 물론 나중에 구독자분들 되게 많이 생기시고 그러면 조금 손이 많이 가는 조금 약간은 중급 그리고 고급 난이도의 음식 이런 거 라이브로 하고 싶은 욕심도 꽤 있지만 지금은 일단은 친해져야 되는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요리하는 걸로 할게요. 치킨 스톡을 1T 한 큰술 넣어주시면 되고요. 식용유도 한 큰술 그 다음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란이 풀린 상태에서 즉석밥을 뜯어주시고 혹시 쌀은 농부의 피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랑 같은 세대죠. 즉석밥 풀어주시면 돼요. 같이 계란이랑 자, 이렇게 계란이 조금 많아 보이지만 들어간 게 계란밖에 없으므로 이 정도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후라이팬 뒷면으로 뒷면 아닙니다. 맨날 올리면은 뒷면에다가 요리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보면서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일단은 이 상태로 1분 정도 달궈주시고요. 달궈지는 사이에 쪽파도 제가 일단은 잘라둘게요. 어차피 가위로 할 거면 도마를 왜 꺼냈지 싶네요. 세 줄기 정도 쓰시면 되는데 저는 쪽파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다섯 줄기 넘게 썼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지만 이건 향 내기 좋으니까 저는 쓸게요. 아깝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식용유 살짝만 불려주시고요. 아까 여기다 이미 넣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파 넣고 나머지 다 부어줍니다. 자, 이거 살짝 중간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조리 시간이 짧은 대신에 어느 정도 노동력이 필요한 레시피입니다. 요거 붓고 나서는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불 제일 센 불 해셔야 되고요. 계속. 계속 저어주십시오. 지금은 약간 질척질척해 보이잖아요. 언제까지 저어주시냐면은 얘가 그 다 떨어져가지고 고슬고슬해질 때까지. 시간상으로 한 2분 정도 걸릴 거예요. 2분에서 2분 30초. 자, 1분 30초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떨어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쭉 펼쳐가지고 가만히 두세요. 살짝, 살짝 색깔 낼 겁니다. 자, 30초 정도 해주신 다음에 보시면 살짝 이렇게 계란이 갈색이 색깔이 났죠?
이런 식으로 색깔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수분이 다 날아갔어요. 계란이 완전히 다 익어서 밥알이 흩어지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밑에 아무것도 없고 이 상태가 이제 밥은 다 볶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약간 좀 계란 말고 조금 더 부유하게 나는 일을 오늘 잘했기 때문에 뭔가 더 넣고 싶다. 그럼 이때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때. 뭐 햄이라던가 뭐 닭가슴살 뭐 다진 고기 이런 거 지금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중간에 자리를 만드셔가지고 여기다 넣고 같이 볶아주시면 돼요. 밥은 더 볶는다고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처음부터 넣고 볶으시면은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안 나와요. 자,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쪽파는 지금 넣으시는 겁니다. 불 다 끄시고. 이렇게 해야 화향이 100% 살고요. 파가 약간 씹을 때 아삭아삭해요. 끝. 담을게요. 요거는 되게 흔한 볶음밥인데 어떤 음식과도 되게 잘 어울립니다. 떡진 거 하나 없이 밥알이 이렇게 부스러지는 게 좋은 볶음밥이죠. 약간 좀 생파와 익은 파의 중간 정도. 저는 이 맛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파향이 약간 싫으신 분은 그냥 제가 아까 처음에 파 밑둥 넣은 부분 있죠? 거기다 그냥 나머지 다 때려 넣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이제 뭐 새우 같은 거만, 새우 같은 거는 알새우 같은 거 조그마한 거 얘네는 아까 구 상태에서 넣어도 거의 한 30초면 바로 익어버리잖아요. 새우도 되게 탱글탱글하고 밥도 촉촉하지 않고 되게 맛있게 잘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즉석밥 활용해가지고 황금볶음밥, 계란볶음밥 한번 만들어봤고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하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란으로만 넣어 먹어도 정말 맛있으니까 한번 집에서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쉽고 간편하고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